개철아 어딨니? 이제 슬슬 오 저기 있다. 보인다 보인다. 자 가자 군참아.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와 나도 고함 칠 수 있다 이 녀석아. 나의 싸다구를 받아라 이 녀석아. 채싹 물 묻은 손으로 때리면 더 아프지 이 녀석아. 채싹. 야 이번에는 우리 잃어버린 캐찰을 대신할 친구를 한번 찾아봐야 되나? 캐찰 검색. 어? 야 뭐야? 레벨 100짜리 캐찰이 하나 있네? 야 그래 기존에 있던 우리 캐찰을 대신하려면 그 정도 레벨은 돼야지. 이거는 솔직히 너무 놓치기가 아깝네요 그죠? 어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오 왔다 뭐야 아이고 얘들 안돼! 아 저 아르젠타비스 저거 또 들어와가지고 에이 엉망이 돼버렸다. 어우 진짜 얘들을 그냥 다 저항 안함으로 해놔야 되나? 어차 골치 아프다. 어? 우리 아홉제렉스는 포옹하기를 원한다. 아이고 쉽네. 좋아요. 야 근데 아홉제 중에서도 쌍둥이 다른 애는 또 시간이 다르네? 오 왜 그런거지? 자 뭐 어쨌든 요 둘만 이제 보살픽이 끝나고 나면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까 점 찍어놨던 개찰 찾으러 가봅시다. 아 근데 이번에도 그래플링 후크를 또 군참이 다리에다 꽂아가지고 그렇게 가야되나? 아니면 이번에는 타페자라를 길들여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. 근데 그러려면 또 주변에서 타페자라를 한 마리 잡아야 되잖아. 타페자라가 어 레벨 100짜리가 또 하나 있어. 아이고야 근데 얘가 꽤 멀리 있구나. 이러면 그냥 우리 군참이를 타고 가는 게 낫겠는데? 하지만 어김없이 또 밤이 돼버렸구만. 그나저나 돌고기는 전부 다 포옹이네? 오 핵이득이에요. 야 근데 이거 중간 점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이거 원시장총 내구도가 거의 다 달았었네? 어 근데 이거 혹시 조립식 저격소총으로도 충격 마비다트를 쓸 수 있는 건가? 일단 배워보자. 그리고 배웠으면은 배운 김에 또 하나 만들어봐야지 그죠? 어 조립식 저격소총 제작. 어 근데 이거 망한 것 같은데요? 어 총이 되게 멋있긴 한데 거기다 제가 부착물까지 만들어가지고 레이저도 나오거든요? 근데 이게 충격 마비다트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. 큰일 났다. 이러면은 아 만든 이유가 없는데? 안타깝지만 다음을 위해 봉인해둬야겠다. 어 근데 이건 뭐야? 우리 수풀에 숨어있는 수플렉스가 알을 두 개나 낳았는데요? 어 동시에 두 개 낳았나봐. 이게 무슨 일이야. 어 일단 챙겨놓고. 자 오늘의 첫 번째 호위는 스피노. 너에게 부탁하도록 하겠다. 들어와라. 두 번째는 티라미수한테 부탁해야지. 오케이. 자 그럼 군참아 출발해보자. 우리 캐찰 친구를 대신할 새로운 캐찰을 데리러. 으쨔. 자 일단 정면에 보이는 저 산 뒤쪽에 있다고 위치를 확인했었는데 워낙에 이 개찰 친구들이 돌아다니는 반경이 넓어가지고 갔을 때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? 뭐 일단 가서 한번 찾아보자. 개찰아 어딨니? 이제 슬슬 오 저기 있다. 보인다 보인다. 딱 어딨냐고 말하는데 모습을 드러내네요. 자 레벨 100 색깔은 까만색이구만. 어째. 야 군참아 이제 장비를 준비하자. 그래플링 후크랑 충격 마비다트 그리고 생체 독소도 미리 몇 개 가지고 있을까? 어... 어짜 미안하다 군참아 이번에도 주사 맞는다 생각하고 조금만 참아라! 야! 아 그리고 이거 약간 늘릴 수 있지 요렇게. 오 맞아 맞아 당길 수도 있고 거리를 이걸로 조절하면 되겠구만. 요쯤 하면 된 것 같은데? 좋았어. 그러면은 충격 마비다트 장전하고 개찰이 어디로 갔냐? 야!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. 일단 저까지 가야 모습이 좀 자세히 보일 것 같네요. 근데 이거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날고 있지 않아서 걸어갈 것 같거든요? 개찰이 여기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? 개찰아 여기다 이쪽으로 와줘! 아 뭐야 울기미가 안 보이잖아? 어 됐다 됐다 이제 타겟 지정이 됐습니다. 자 가자 군참아.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핫! 맞았다. 자 다시 쫓아라.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나름 순조롭네요. 하! 그렇지. 야 근데 이 친구 자꾸 불안하게 물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좀 기다려줘야 되나? 이런 데서 떨어지면 또 익사할 거 아니야. 어 조금 더 내륙 쪽으로 몰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엉덩이 때리기. 아직까진 기절 안 하겠지. 야 근데 저 또 해파리가 공중에 또 죽어 있다. 와 저 이상한 버거는 계속 있네. 어 됐다 됐다 떨어졌다. 야 하필 다행히 여기 높은 데 떨어졌네. 자 내려와 군참아.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. 그렇지 오케이 됐다. 좋았어 준비는 끝났다. 저기 언덕 아래쪽에는 우리 스피노가 지키고 있고 이쪽에는 티라미수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테리지노하고 군참이가 언덕 위에까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이 정도면 완벽하겠지. 어
그리고 이 친구 기저 수치가 꽤 빨리 떨어지는 편이라 제가 생체 독소를 먹이러 와야 됩니다. 야 근데 진짜 제가 일부러 충격 마비 다트가 아깝더라도 천천히 쏘면서 조절하긴 했지만 섬 가쪽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 떨어져서 천만다행입니다. 지금 보니까 애들 되게 많네. 자 접근하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처리를 해주고 자, 와 레벨 104였구만. 됐다 완료됐습니다. 저기요 저 개찰님 진정하세요. 저 목구멍이 다 보입니다. 내려오세요. 아 근데 진주랑 시멘트풀 미리 들고 올걸. 여기서 안장 만들 수 있는데 에이 아깝다. 그러면 우선은 일단 크라이오포드 안에 넣어둡시다. 들어오세요. 와 무려 레벨이 149. 자 티라미스도 고생했다. 뾰로롱. 야 우리 스피노는 여기서 조금만 놀다 갈래? 이 친구 제가 길들여놓고 따로 야생훈련도 안 시켰잖아요. 좋았어 내려가보자. 여기 마침 또 물가도 있으니까 너의 버프도 활용할 수 있을 거야. 나와라 사냥감들. 다 어디갔어? 또 스피노 타고 오니까 귀신같이 종적을 감췄네. 아 저기있다. 저기 일단 검치우가 보입니다. 아 근데 물 먹고 와야 되는데 상관없나? 물어! 야! 야! 아 일단 데미지도 나쁘지 않고 쪼레비긴 했지만 근데 얘는 다른 능력 없나? 일단 뭐 울부짖기가 있긴 하네. 그리고 클릭은 뭐야? 이 친구 두 발로 일어섰어 지금. 때리면 야 손으로 때리는구나. 야! 야 손으로 때리니까 더 세다. 어떻게 된 거야 이거. 와. 자 입으로 물었을 때는 데미지가 144인데 일어서서 때리면 217. 야 엄청나네 요 녀석아. 오우 순삭이야. 멋있구만 이 녀석. 저기 뒤에 싸움 났는데? 야 그럼 우리 물 버프 받고 가가지고 한번 전투에 참여해보자. 공격하라 렉스 이 녀석. 와. 좋아 250씩 데미지 들어갑니다. 핥혀 핥혀. 그렇지 잘한다. 야 이 친구는 레벨이 40이었구나. 순삭됐고 아르젠들까지 바로 처리를 해줍시다. 야 와 나도 고함칠 수 있다 이 녀석아. 나의 싸다구를 받아라 이 녀석아. 찰싹 찰싹. 물 묻은 손으로 때리면 더 아프지 이 녀석아. 찰싹. 76짜리 컷. 아 여러분 이거 스피노도 나중에 또 고레벨 찾아가지고 교배시켜줘야 되겠네요. 너무 좋다. 아이고 그럼 마침 비도 오고 하니까 잘 놀았지? 이제 집에 가자. 들어오세요.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 집에 가게 되면은 개찰 플랫폼 한 장 다시 만들어가지고 건축도 새로 해야 잠깐만. 아 얘 티타노사우루스인가 걔 아니야? 이 친구 존재를 나 완전 깜빡 잊고 있었네. 맞아 맞아 얘도 있었지? 저 친구야 반갑다. 너 레벨 몇이니? 4구나 자 지금 여기 위치가 거점 3번 주변이다. 너 어디 있었니 그동안? 갑자기 조용해졌다. 얼굴 한번 구경해볼까? 친구야 얼굴 좀 보여줘봐. 브론트랑 비슷하네.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이 친구를 찾았다 해도 뭐 길들이거나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 우선은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친구야 부디 죽지 말고 무사히 살아있으렴. 내가 집에 가서 재정비하고 너 어떻게 길들이나 찾아보고 올게. 잠깐만 근데 쟤는 뭐야? 여기 하얀색 말 같은 게 있는데 머리에 뿔이 있는데요? 이게 뭐 에쿠스인가 하는 친구를 닮은 것 같긴 한데 이번 시즌에 제가 못 봤거든요? 쟤 에쿠스 맞나? 잠깐만 얘들아 좀 진정해봐. 나 지금 기력이 없거든. 쉬고 있는데 때리네 매너 없게. 몇 마리야 이거. 그만하 이 친구들아. 이거 기력 채우다가 아까 걔 어디 갔나 놓쳤다. 이런. 스피너 한 마리 발견. 저 친구는 과연 레벨이 몇일까?